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취득 시에 우리 지난 시간에 그죠? 예. 취득 시에 그죠? 요새 우리 공부했던 게 첫째, 취득 시에는 세금 누가 내느냐, 그죠? 납세의 무자, 그죠? 예, 세금 내는 사람, 납세의 무자. 두 번째, 과세 대상. 과세 물건이죠, 그죠? 과세 대상. 얼마짜리냐, 과세 표준. 그리고 네 번째, 세율, 그죠? 요네 가지를 우리는 과세 요건을 한다, 그죠? 네 가지,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납세의 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네 가지, 그죠? 요 세율에 오면은, 기본 세율이 있죠. 표준 세율. 각 세목마다 기본 세율이 있다, 그죠? 표준 세율. 여기에서 이제 세금을 많이 과세한다. 중과세. 중과세라죠, 그죠? 많이 과세하고. 또, 여기 또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뭐죠? 비과세. 표준세율, 중과세율, 비과세. 요거는 세금 안 내죠? 세금 내야 된다, 그죠? 요거 납부. 그 세금 납부하고 나면은 납세 의무가 소멸하죠. 다 끝납니다, 그죠? 그 오늘은 요 부분.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고, 오늘 요거 할게요. 요거하고 요거 남았죠, 그죠? 요 비과세 부분은 교재 133쪽. 책고 133쪽입니다. 예. 찾았죠? 비과세, 그죠? 우리 요 취득세 비과세 요 부분입니다. 요 비과세는 딱 다섯 가지. 첫째, 국가가 취득했다. 요거 세금 비과세다. 국가 기관이 취득한 거, 요거는 세금 과세 안 한다. 국가는 뭐 공익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과세 안 한다. 두 번째, 임시 건물,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런 임시 건물을 지었다. 요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물론 요거는 이제 1년을 초과하면 안 되죠. 1년 내 철거해야 됩니다. 임시 건물. 그죠? 요런 거.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부탁받은 거. 신탁 재산. 잠깐 내가 맡아 있는 거 있죠. 그죠? 요런 신탁 재산. 이런 거는 취득이 아니다. 그죠? 요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 상대편의, 그죠?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내 들어왔는 거, 환매. 환매다, 환매. 차를 갈아타는 걸 뭐라 하죠? 환성이라죠, 그죠? 환성. 요 환성이라는 거는 다시 성차했다. 환매하는 것은 다시 매매. 요거 환매라 이랍니다. 다시 매매한 거. 그 다시 취득한 거, 다시 취득한 거, 환매. 다시 취득한 거, 환매랍니다. 이것은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요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그럼 요 예를 잠깐 들어드릴게요.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환매권 행사라는 거, 이런 겁니다. 보세요. 내 땅이 있었는데, 요런 땅이 있는데, 요 땅으로 해서 요때, 요 땅에, 내 땅입니다. 그런데 요 도로가 났다. 요렇게. 도로가 났는데, 그러면 이 땅이 들어갔죠? 이걸 뭐라 하죠? 수용. 수용됐다, 그죠? 요게 땅이 수용되고 나면 보상금 받죠? 돈 받았다, 그죠? 받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게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었답니다. 변경.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나게 되었다, 이렇게. 도로가. 그럼 요 땅을 원주인이 다시 취득할 수 있죠.
요걸 우리 환매라 이랍니다. 그 다시 취득하면은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죠. 다시 취득하니까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요 세금을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요거. 요게 환매권. 다시 되취득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요런. 그래서, 요렇게 말하면은 수용되었다가, 요렇게 수용되었다가 다시 취득하는 경우다. 그죠? 요런 경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개수. 개수라는 거는 고친다. 수선, 수리하는 거. 개수. 고쳐서 수리한다. 이런 뜻이죠. 요 수리, 개수, 수리. 수리, 개수 하거든요. 수리. 아셨죠? 요에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요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답니다. 개수, 요런 거. 아파트, 개수. 수리하는 거, 수선. 그래서 요 다섯 가지가 취득세 비과세 규정입니다. 그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국가, 임시, 신탁, 환매, 개수. 한번 더 시작. 국가, 임시, 신탁, 환매, 개수. 요거는 과세 안 한다. 비과세. 그 내용이 우리 책에 있습니다. 그죠? 1번, 국가. 국가기관이 취득한 것은 과세하지 않는다. 또 2번에 보면 국가기관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것 이것도 비과세다. 다음 아래 두 번째 보면은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 이런 거 과세 안 한다. 그죠? 그 뒤로 넘겨보시면은 3번에 환매권 행사 나와있죠. 그죠? 요 환매권 행사 이것도 비과세다. 그 4번 임시건물 이런 거. 그 임시 건물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거, 그죠? 그리고 그 다섯 번째 보면은 공동주택의 개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개수 수리하는 거, 이런 거는 과세 안 한다. 그리고 마지막 그 여섯 번째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는 상속 뭐 그거는 참고 천재 지변 등에 의한 뭐. 그죠? 예. 거의 뭐, 폐기 직전에 차량 같은 거, 요런 거는 뭐, 과세 안 하겠다. 여섯 번, 그거는 참고로 보시고, 요 다섯 가지가 우리 취득세 규정에 나와 있는 비과세 규정이다. 다시, 국가가 취득했다. 그죠? 이런 과세 안 한다. 임시 건물, 요런 거, 아파트 모델 하우스, 요 신탁 재산은 내가 잠깐 맡아 있는 겁니다. 신탁. 예, 요 잠깐 맡아 있는 거, 요런 거는 과세 안 한다. 그리고 환매권 행사 그리고 개수 이래죠 그죠? 요거 비과세다. 그럼 요래 이제 정리하시고 다음 이제 마지막 요거 납부입니다 그죠? 납부 요 부분 그러면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세금 내는데 언제까지 내느냐? 우리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죠?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세금 낸다, 그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그, 우리가 취득한 날로부터 세금이 60일 내에 내는데, 그, 요, 취득일이 언제냐 알아보는 거다, 그죠? 요, 취득일, 이렇게. 취득일이다, 그죠? 우리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다 그랬잖아. 그, 일단 우리가 취득의 모양이 먼저, 요, 취득하면은 매매가 있죠. 우리가 돈 주고 샀다,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집을 하나 지었다, 요 신축, 또 정축 있다 그랬죠. 예, 정축. 요거 모두 취득을 간주한다. 요런 취득을 우리 무슨 취득이라 그랬죠? 원시. 요거는 뭐라 하죠? 승계. 요거는 의제. 의제라 했죠. 그럼 이제 요런 취득의 모양이 신축이나 매매나 정축이 있는데, 자, 요 매매하면은 또 따로 나왔잖아. 두 개 있었죠. 뭐가 있었죠? 매매, 또 교환, 또 하나 있었잖아. 그렇죠. 현물 출자. 요런 매매, 교환, 현물 출자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는 거 뭐라 했죠? 상속. 살아 생전에 받으면은 정여. 또는 뭐 기부가 있다 그죠? 이렇게 정려. 그리고 토지를 우리가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가 뭐가 있다 그랬죠? 땅
바다나 하천을 뭐한다? 매립이나 간척. 자동차를 만든다. 그걸 뭐라 했죠? 제조. 자동차를 만든다. 그죠? 제조. 제조라 하고. 또 항공기 만드는 걸 뭐라 했죠? 조립. 조립. 선박은 건조. 그리고 광어권이나 어업권 인가 받는 걸 뭐라 했죠? 출원. 오늘 출원. 그리고 점유로 인한 무슨 취득? 시효취득. 이게 취득의 형태죠, 그죠? 시효취득이고, 또 우리 요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된 경우가 있다. 지목 변경, 또 뭐가 있었죠? 종류 변경, 그죠? 그리고 과점주주. 주식 몇 프로? 50% 초과 취득한 자. 그죠? 과점주주가 있다. 요런 취득의 모양인데,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취득일을 언제로 볼 거냐? 요게 취득의 형태잖아. 그죠? 그 신축을 했다. 그러면 취득일 언제냐? 이겁니다. 그럼 매매로 취득했다. 그럼 취득일 언제냐? 요 정축은 취득일이 언제냐? 이거죠. 매립 간축. 언제일까요? 취득일이? 중고한 날. 요거는 제조조립 건조는 출원. 요런 취득의 형태가 있는데, 요런 취득의 형태인데, 우리가 취득 날 한, 취득일을 언제로 볼 거냐,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실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그죠? 매매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요게 첫 번째 매매다. 매매. 요 매매라는 거는 유상 취득. 매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매라 하는 거는, 그죠?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주다가, 잔금을 지급하게 되죠. 그죠? 그럼 취득일이 언제가 될까요? 그렇죠. 잔금 지급일이잖아. 그죠? 이날 취득일이잖아. 우리 항상 취득일의 기준은 이날이다. 그죠? 잔금 지급일이죠. 요 잔금 지급일인데, 이 잔금 지급일이 원칙이다. 그죠? 그러면 이날은 그 매매 계약서상, 그 매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실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은 같겠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5월 31일로 그 매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다. 그러면 실제 잔금을 준 날, 사실상 실제 준 날도 이날 보통 주겠죠. 그죠? 약속한 날에. 그런데 이날이면 관계가 없는데, 요 날이 다르다. 그죠? 실제 준 날은 6월 10일을 지급했답니다. 이날이 서로 다르더라. 요, 다르다. 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서로 다르더라. 이 경우입니다. 그 요 경우는 어느 걸로 해야 될까요? 응? 그죠? 이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원칙은 일반적으로는 같죠. 그죠? 보통 이날 계약상이 이날이면 이날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요게 다른 경우가 있더라. 알겠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정해놨다, 그죠? 자, 잘 들으세요. 요거는 계약상, 요 사실상인데, 개인 간의 매매 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이죠, 그죠? 그 개인 간, 사인 간의 매매 거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개인 간에. 근데 법인과의 거래는 사실상으로 합니다. 알았죠? 예. 요 개인 간의 매매 거래는 개인 간끼리 서로 입을 맞춰버리면은 날짜를 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날로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서류 보겠다. 이겁니다. 계약상이고. 요 경우에는 법인인데, 그 법인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국가, 국, 수, 공, 판, 장. 기억나죠? 국, 수, 공, 판, 장. 따라서 시작. 국, 수, 공, 판, 장. 끝에 뭐 하나 있었잖아. 법. 그 법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법은 계약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사실상 수입했다, 그것도 뭐죠? 사실상 공매나 경매도 사실상, 알았죠? 판결문에 의한 취득도 사실상 잔금 취급일이고, 요 장부, 법인 장부에 대한 것도 사실상이다. 그죠? 그런데 요 법을 말하면 법률이죠.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이거나 개인 간의 매매 거래는 계약상 잔금 취급일이다. 알겠죠? 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개인 간의 매매 거래는 계약상 잔금 취급일이 원칙이고, 요 경우에 대표적으로 우리 법인이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이런 식으로 계약상에는 개인 간의 계약상 잔금 취급일, 법인은 사실상 잔금 취급일이다. 그런데 만약에 요 잔금 취급일에 앞서서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럼 무슨 날? 등기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날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그 빠른 날을 취득을 한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래 됩니다. 개인 간의 매매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계약상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알겠죠? 국수공 바짝 나왔다. 사실상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다시 개인 간은 뭐랬죠? 시작. 계약상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국수공판장은 사실상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그럼 만약에 보세요. 계약상에는 5월 말일이고 실제 잔금을 준 날은 6월 10일이다. 만약에 등기를 했는데 요 등기한 날이 6월 5일 날 등기했답니다. 요런 매매 거래가 있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5월 말일이고 실제는 6월 10일, 등기한다는 6월 5일이다. 이때 이 매매 거래가 개인 간의 매매 거래랍니다. 개인 간 거래. 그럼 취득일이 언제냐? 이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라면은 취득일이 언제냐? 그 개인은 언제? 5월 31일. 법인은 6월 5일.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개인은 뭐라 그랬죠? 시작. 계약상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계약상과 등기일 중에 빠른 날. 이날 맞죠? 그죠? 그리고 법인은 뭐라 그랬죠? 사실상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이날 맞네. 그죠? 정답. 한 번 더. 그럼 이번에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7월 25일이고 사실상 잔금을 준 날은 7월 20일 날 지급했고 그 등기한 날은 7월 23일 날 등기했답니다. 만약 이 거래가 개인 간의 매매 거래라면은 취득일이 언제가 될까요? 법인과의 거래라면 언제죠? 방금 며칠? 7월 23일. 요거는 7월 20일. 맞는가 볼까요? 그럼 개인은 계약상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요거 중에 빠른 날이니까 맞네. 그죠? 법인은 뭐라 했죠? 사실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요거 중에 빠른 날. 요거 맞네. 그죠? 맞다. 알겠죠? 그죠?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요걸 우리가 개인간과 국법인인데 시험에 주로 이래 나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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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법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될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개인간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다? 법률이 있다. 그죠? 부동산 신고하는 법률도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죠? 시작. 국수공판장. 다시 시작. 국수공판장. 그런데 기억할지 모르겠네. 요 판결문에서 제외된 게 있잖아. 그죠? 제외되는 거. 뭐가 있었죠?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거. 화해, 인나, 포기, 의지자백. 기억납니까? 요거는 제외된다. 알겠죠? 다시 화해, 인나, 포기, 의지자백. 요건 제외다. 요건 제외된다는 거는 요거 안 해준다. 요거 아니고 뭐죠? 계약상. 요거는 제외다. 알았죠? 예. 다시. 개인 간은, 자, 정리하고 넘어갈게 보세요. 개인 간의 매매 거래는 계약상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국수공판장은 사실상과 등기일 중에 빠른 날. 이해되죠? 그죠? 알겠죠? 자, 하나만 더 할게 보세요. 그럼 개인 간의 매매 거래다. 그죠? 개인 간의 매매 거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표시가 없거나 요 날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알 수 없더라. 표시가 안 돼 있거나 표시를 했는데 만약에 뭐 빗물에 젖었거나 찢어져 가지고 요 날을 알 수가 없답니다. 알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계약한 날로부터 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60일이 경과한 날 요 날을 취득을 하겠답니다. 다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요 날이 불분명하면은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이 경과한 날. 알겠죠? 요 날을 취득을 한다. 요 날. 그리고 이 계약일과 여기에 중도금 취급일 이 기간이 2년이 넘더라. 2년 이상. 이 계약일로부터 요 계약일로부터 중도금 취급일까지 기간이 2년이 넘더라. 요 2년 이상. 요 2년 이상 거래를 우리는 세법에서는 연부취득이라 이랍니다. 연부취득, 연부. 알았죠? 연부취득이다 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요 계약할 때 1억을 주기로 하고, 1년 후에 또 1억 주기로 했다. 또 2년 차에 1억 주기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 3년 차에 1억 주기로 했다. 요 물건은 4억짜리 물건이다. 그죠? 4억짜리 물건인데, 계약할 때 1억 주고, 1년 후에 1억 주고 2년 후에 1억 요래 나눠주기로 했다. 기간이 2년이 넘죠. 요거 연부취득이다. 그죠? 요런 경우는 2년이 넘을 때는 요게 계약금이고 중도금이죠. 잔금이잖아. 그죠? 요 4억을 일시불 지불하지 말고 따로따로 돈 내라며. 따로따로 세금을 따로따로. 요거 줄 때마다 요거 세금 내고 요거 요거 따로따로 취득세를 따로따로 내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연부취득은 분할취득으로 간주한다. 나누어 취득한 걸로. 따로따로 세금 냅니다. 그러면 요거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고 요거 취급하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요를 세금 내랍니다. 그래서 요 돈이 무슨 말이? 요게 무슨 돈이죠? 연부금. 뭐라 했죠? 연부금.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실제 그 연부금을 지급하는 날, 요 날이 취득일이다. 연부금 지급일. 알았죠? 예, 그래서 요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우리 법에서는 요 연부 취득이라 하는 거는 나누어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요거는 분할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따로 세금 낸다. 요게 연부 취득이다. 다 2년 이상을 뭐라 그랬죠? 무슨 취득? 연부 취득. 요건 언제로 한다? 사실상 연부금 취급일. 알았죠? 근데 만약에 요 연부금을 환불하기 전에 이 사이에 연부금을 지급하는 요 중간에 만약에 등기를 했답니다. 그 사이에 등기. 등기를 했다면 요 등기한 날에 일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슨 말이냐? 요 등기한 날, 요 등기하는 날입니다. 그죠? 이건 이미 세금 냈죠? 내 왔잖아. 앞으로 낼 거 있죠? 요 세금 낼, 앞으로 낼 돈을 요 등기하는 날, 요 땡겨서 다 내랍니다. 요날. 등기하는 날. 요 때는 일시 취득으로 간주해버린다. 알겠죠? 요거. 요 내용. 요게 매매 거래다. 끝났습니다만은, 이게 시험 때마다 거의 안 빠지고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제일 아주 중요하죠. 그죠? 자, 다시 정리해볼게요.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개인 간의 매매다. 그죠? 개인 간의 매매로 시작. 계약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국수공판장은 뭐죠? 사실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그리고 이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이 2년이 넘는다. 2년이 넘는 거래는 뭐라 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 사이에 만약에 등기를 했다면은 등기한 날에 대금 다 준다. 그걸 뭐라 하죠? 일시 취득으로 간주한다. 요날 땡겨서 세금 다 내랍니다. 등기하는 날. 예. 그래서 요게 매매. 자. 그리고 자, 이때 요 개인간 할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시험에는 주로 이래 많이 나와. 이렇게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개인 간에도 계약상, 또 뭐도 법률, 여기 바로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이다. 그죠? 공인중개사항. 그 법률도 계약상. 국수공판장, 요거는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장부연호 사실상. 여기서 제외되는 거, 화해, 인낙, 포기, 의사백은 제외한다. 그리고 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요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이 2년이 넘는다. 그거는 연부취득이라 하고, 요거는 세금을 따로따로 낸다. 그걸 뭐라 했죠? 사실상 연부금 취급일. 그리고 등기를 하는 경우는 물어본다. 일시취득으로 간주한다. 알겠죠? 요게 취득일, 매매. 그래서 요 부분이다. 그죠? 매매. 요 매매 부분이 우리가 실무에 가면 거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거의 안 생기죠. 그죠? 그 이거죠. 요 핵심이 이거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죠? 요거 매매. 이 부분 책을 잠깐 보세요. 예, 책을 한번 봅시다. 그 앞으로 좀 돌아옵니다. 교재 취득 시기는 86쪽. 그 86쪽을 한번 보세요. 예, 86페이지. 그 아래 보면은 1번 유상승계취득이 나오죠. 그죠? 86조 1번 유상승계취득에서 거기 양갈로 1번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그죠?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는 경우 그 아래 보면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와 있네요. 그죠? 그게 뭐죠? 요게 국수공판장. 그게 국수공판장. 됐죠?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2번, 양갈로 2번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하는 경우다. 그죠? 1번, 객관적 취득 이외 거래. 즉, 말해서 요거 외 거래다. 요거 외 거래는 계약상이다. 그, 요거 외 거래는 계약상인데 그게 대표로 뭐죠? 개인간이나 법률이다. 그죠? 요래 한마디죠. 그래서, 그 개인간이나 법률이다. 그죠? 갈로 동그라미 2번.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했다. 불분명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이 경과한 날. 요 날이 취득일이다. 그죠? 그리고 아래, 예, 4번. 동그라미 4번. 개인간의 매매에서 부동산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도 계약상. 그 4번이 이 말입니다. 요거, 요거. 법률, 그죠? 바로 요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도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네, 다음에 88쪽. 그 아래 보세요. 아래 보면은 동그라미 양갈로 3번 나오네. 그죠? 연부취득 나오죠. 연부. 연부취득이라는 거는 몇 년 이상? 2년 이상 거래다. 그죠? 연부취득. 연부취득은 2년 이상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알았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그래서 그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 4번 그 사이에 등기를 했다면은 등기한 날이다. 그죠? 요 날에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등기한 날에 일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됐죠? 그죠? 예. 요게 매매. 자, 요거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보세요. 개인 간의 매매다. 개인 간의 매매는 계약상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그죠? 법인은 뭐죠? 사실상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알겠죠? 그죠? 요거, 알고, 요거 딱 정리하면 됩니다. 예, 이해되죠? 그죠? 그럼 이제 나머지, 그 나머지 요런 취득 있죠? 그죠? 뭐, 신축으로 취득했다, 매립 간척이다, 이런 게 있는데, 요런 거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그죠? 한마디씩만 딱 알면 되죠? 요 신축을 언제냐? 요거는 사용 승인서, 요런 거는 이제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요런 매립 간척 공사 준공 인가의 준공일 봉사 준공일 요런 제조나 조립이나 건조나 출원에 취득한 거 요거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요 사람은 납세의무 없다. 승계 취득자가 세금을 내는데 요 승계 취득자가 그 물건을 인도 받는 날, 인도하는 날이거나 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 승계 취득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또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로 한다. 시효 취득은 그 시효가 완성되는 날, 요 시효가 완성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리고 정축도 사용승인서 같다. 요것도 사용승인서입니다. 요것도 같다. 신정축은 똑같다. 그죠? 그리고 요거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 요거는 공부상 변경일, 그 공부상에 변경된 날하고 실제 변경일, 사실상 변경일이 있는데 요거 중에서 빠른 날이다. 빠른 날. 과점주주는 주식을 50% 초과 취득하는 날, 요 취득하는 날, 50% 초과 취득하는 날, 요 날이 취득일이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 상소이나 증여, 요건 무상이죠. 그죠? 요건 무상. 무상, 상소이나 증여는 무상인데, 요런 무상 취득은 계약한 날을 취득일로 한다. 계약일이다. 단, 상속인 경우는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 한다. 원래는 이게 원칙은 무상취득은 계약일입니다. 알겠죠? 계약일인데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다. 그건 무슨 말이죠? 그러면 구분해버리면은 상속은 언제? 상속 개시일이다. 사망일. 정년은 언제로 하고? 계약일이다. 알았죠? 그죠? 그 원칙은 이제 무상취득은 원칙은 계약일인데 요 상속은 상속 개실이다. 알겠죠? 요렇게 취득일. 자, 책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아래 89쪽에 무상취득 나와 있는 거죠. 89쪽에 무상취득. 원칙. 무상취득은 그 첫 줄에 보세요. 첫 줄에 보면 무상취득은 그 밑줄 계약일. 계약일이다. 무상취득은 계약일. 단 상속은 상속 개실. 유정하는 것은 유언에 의한 정년을 말합니다. 그 상속만 하나 체크하면 됩니다. 상속은 상속 개실이다. 됐고. 다음 내려가서 아래 부동산의 원시지도 나옵니다. 그죠? 양갈로 1번 건축물의 건축이나 개수다. 그거는 1번에 보면은 첫 줄에 저 끝에 보세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알았죠?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그리고 갈로에 보면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럼 임시 사용 승인일. 그리고 사용 승인서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 이게 바로 무허가. 무허가다, 무허가. 무허가는 사용일. 그 사실상 사용일이다. 무허가는 사용한 날, 사용일. 그리고 양갈로 2번에 나와 있는 거, 그 부분은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안 봐도 되니까.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뒤로 넘겨보세요. 거기, 예, 넘어가면은, 5번. 그 5번에 보면은, 5번. 공유 수면에 매립 간척 나오죠. 매립 간척이다. 그죠? 거기 밑줄 지났네. 공사 준공 인가일 90페이지. 매립 간척은 공사 준공 인가일. 그리고 6번에 보면은 시효 취득. 시효 취득은 시효 완성된 날. 그리고 아래 네 번째 간주 취득. 1번 선박이나 차량이나 기계 장비의 종류 변경. 그 종류 변경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 중에서 빠른 날이다. 그죠? 2번에 나와 있는 토지의 지목 변경도 똑같죠?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 중에서 빠른 날이다. 그래서 그 지목 변경과 종류 변경은 똑같다. 그죠? 요거는 같이 묶어서 요날 중에서 빠른 날이다. 공부상이나 사회상 중에서 빠른 날. 알았죠? 빠른 날이다. 기타. 그 아래 보면은 기타. 1번. 1번은, 뭐, 1번, 그런 거는, 보지 마시고, 쭉 내려가서 다른 거,
4번부 4번 양갈로 4번에 차량이나 기계장비나 항공이나 주물받아 건조하나 선박이다 그죠? 선박 뭐 이런 게 바로 뭐냐면은 선박 이런 게 차량이나 기계장비 차량을 만들었다 제조 조립 건조 아 이런 경우다. 이런 경우는 원시 취득한 사람은 납세가 없다 그죠? 그럼 승계받은 사람이 승계받은 사람 실수요자가 그 물건을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로 한다. 그게 취득일입니다. 따라서 그게 뭐가 두 번째 줄에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이다. 그죠? 빠른 날 이상 요게 취득식이다. 자 다시 한 번 더 할게 보세요. 신축이나 정축 요 신정축인 경우는 사용승인서 매립간척은 준공일 공사 준공일 제조나 조립이나 건조 등은 그 승계취득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 지급 중에서 빠른 날 그날이 취득일이고 시효취득은 시효가 완성되는 날이다. 완성일. 그 이런 상소이나 정료와 같이 무상승계취득은 그 계약한 날이 취득일이고 단 상속인 경우는 상속개실 그리고 이런 지목변경이나 종류변경은 공부상 변경일과 실제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 과점주주는 주식을 50% 초과 취득하는 날 요 날이 취득일이다. 요 다시 매매 나왔다. 매매 나오면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죠? 교환 거 요 같다. 그죠? 자 매매가 나왔다. 매매인데 개인 간의 매매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취득일이 언제죠? 개인 간의 시작 계약상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법인은 언제? 사실상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알겠죠? 다시. 근데 시험 여기에 많이 나와요. 요거. 매매. 자, 한 번 더. 개인 간의 매매는 취득일이 언제라 그랬죠? 계약상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법인은 사실상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알았죠? 그죠? 요 날로부터 세금 언제까지 낸다? 60일 내에. 알겠죠? 그 세금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다. 그죠? 요걸 다시 적어 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세금은 요런 취득한 날 부터 60일이다. 요 취득일이 이제 대표로 일반적으로 취득이 이제 이날이 많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 매매죠. 그죠? 매매니까 그 이제 취득일 하면은 잔금 지급일이다. 이래 보죠. 그죠? 취득일이 잔금 지급일이다. 요 잔금을 주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가 되죠? 등기한 날. 이렇게 요 날이 원칙이다. 응? 예, 잔금 지급한 날. 내가 5월 10일 날 집을 샀다. 5월 10일 날 집을 샀으면 요 집을 샀다는 건 요 날이 무슨 날이란 말이죠?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한 날.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알았죠? 60일 내에. 그럼 취득한 날이 요 날로부터 60일에 세금 내야 된다. 그죠? 알겠죠? 60일 내에. 그런데 요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죠? 그러면 상속 재산을 분배를 해야 되니까 요거를 기간을 좀 많이 줍니다. 6개월 내에 세금 내면 되고 그 상속인 중에 누가 그 중에 누가 외국에 살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요거 더 연장해서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요거는 예외. 다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야 된다. 그런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6개월. 그 상속인 중에 외국에 뭐 아들이든 딸이든 외국에 한 사람이 살고 있으면 9개월 내에 세금 내면 된다. 9개월. 그런데 이때 이날까지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죠? 뭐가 붙죠? 그렇지. 가산세. 가산세. 그죠? 요 가산세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되는데 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거는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 요 무신고는 몇 프로? 20%. 과소. 적게 신고했다. 그죠? 적게 신고하면 몇 프로? 10%. 요게 불법 부당이다. 부당은 몇 프로? 40%.
납부불 성실한 하루의 얼마 0.02요. 0.3이죠. 여기 바뀌었죠. 그죠? 하루에 0.02요다. 그죠? 하루에 0.025%. 아, 다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에 세금 낸다. 그죠? 세금 내는, 요 날까지 안 내면은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신고 안 하면은 20%. 신고는 했는데 금액 적게 신고했다 10%. 불법 부당은 40%. 납부 안 하면 하루에 0.025%. 알죠? 요게 가산세다. 그런데, 이 법정 신고에 지났다, 그죠? 요 날이 지나고 나서 1개월 사이에, 요 사이에, 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죠? 요게 지나고 나면 이런 가산세가 부과되잖아. 그죠? 요 한 달 사이에, 요 사이에 잦은 신고 납부했답니다. 이 사이에, 이걸 우리는 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났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한 후 신고라 이랍니다. 알겠죠? 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1개월 사이에, 요 사이에 하게 되면은 50% 감면해준다. 이게 50% 감면, 면제해주겠답니다. 이 50%가 요거. 요걸 50% 감면해준다. 알겠죠? 그 요거 50% 감면해 주면 몇 프로 내야 되죠? 10%. 요거 지나면 몇 프로? 20%. 알겠죠? 다시. 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요 1개월 지나기 전에 요 사이에 우리가 세금 신고 납부하는 걸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요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은 50% 면제해 준답니다. 요거 무신고 요거. 이건 아닙니다. 요것만 알았죠? 요거만 50% 감면해 준다. 만약에 이날이 지나고 나서 1개월이 지났다. 다시 6개월. 요 사이에 신고 납부하면은 20% 감면해 주겠답니다. 20%. 여기에서 20%. 20%면 얼마죠? 4%. 그죠? 4% 감면. 요거는 그냥 참고.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아무튼 여기 있다고 1개월 지나 또 6개월 사이는 20% 감면해 줍니다. 여기까지 말만 되고 알았죠? 요게 원칙이다. 그죠? 원칙. 그 취득세 신고 납부에 이게 원칙이다. 다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에 낸다. 그죠? 그 상속을 받았을 때는 6개월, 그 상속인 중에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9개월이다. 그래, 요 6개월, 9개월, 60일 사이에 세금 안 냈다. 그럼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죠? 가산세. 요 가산세는 요 규정이고, 요 60일이 지나고 나서 1개월 요 사이에 신고 납부하면 50% 감면해 준다. 요거 50% 감면이다. 무신고면서. 요게 이제 원칙인데, 하나 이제 여기서 또 추가 있죠.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요거 보세요. 1번. 우리가 표준세율 대상이 중과 대상이 되었다. 또는 비과세 대상이 요게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좀 특별한 경우잖아. 그죠? 표준세율 대상이 중과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집은 고급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100평이 넘어야 됩니다. 100평. 내가 사는 집이 만약에 80평이다. 고급주택 아니죠. 그죠? 근데 내가 80평짜리 살다가 여기다가 50평을 정축했답니다. 50평을. 예. 그럼 80평은 일반 주택에 살다가 50평을 정축함으로써 100평이 넘어버렸잖아. 고급주택이 됐다.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말하면 일반 주택이 고급주택이 됐다. 이 말이다. 그죠? 즉 말해서 표준세율 대상이 고급주택 되니까 무슨 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었잖아.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표준세율에서 중과세가 됐다. 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아까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1년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랬죠. 1년 내에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 안 했다. 철거 안 하면 비과세가 뭐가 되어버리겠죠? 과세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이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요 세금을 자진 신고 납부하세요. 60일 내에.
60일 안 하면은 또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부과된다. 60일 내에. 아, 요런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낸다. 그죠? 요거 안 내면은 또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제 그리고 하나 더. 취득을 했는데, 취득을 하고 나서, 그 취득을 했으면은 세금 신고해야 되죠. 그죠?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고 팔았다. 취득을 하고 나서 신고하지 않고 팔아버렸습니다. 팔았다. 그래서 세무서 알게 됐다. 그죠? 요거 세금 80%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걸 우리는 중가산세라 이랍니다. 알겠죠? 80%. 다시, 취득을 하고 나서 내가 집을 사고 나서 신고 안 했다. 신고 안 하고 팔아버렸다. 그죠? 매각. 팔았다면은 요게 80% 중가산세를 부과합니다. 80%. 그럼 신고 안 했다는 것은 납부 안 했겠죠? 세금 납부 안 했을 거고, 또 물론 등기도 안 했겠죠? 그죠? 등기 안 하고 팔았다. 이겁니다. 그 80% 중과산세가 부과된다. 굉장히 높죠, 그죠? 80% 이기다. 80%. 이걸 우리는 중과산세라 이랍니다. 만약에 1억짜리다. 내가 1억에 샀다가 신고 안 하고 팔았다. 1억 5천만 원에 팔았다. 세무서에서 만약 알았다, 그죠? 그럼 만약에 80%가 부과된답니다. 이게 얼마일까요? 돈으로. 내가 1억에 샀다가 신고 안 하고 팔았다. 그죠? 세무서도 알았다. 그죠? 80% 부과됩니다. 이 80% 돈으로 얼마일까요? 세금 얼마? 여기 80%가 여기 세금이잖아. 이거 얼마가 될까요? 1억짜리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는데 신고 안 하고 팔았다. 여기 만약에 알아서, 세무서 알아서 여기 부과된답니다. 그럼 80%가 여기 돈으로 얼마일까요? 이 경우에. 지금 우리 취득세 하고 있잖아. 뭐, 맞습니다. 맞죠? 그죠? 예. 이 80%는 원래 우리 취득세가 표준이 4%잖아. 요 4% 맞죠? 그죠? 4%에 여기에 80%입니다. 그래, 결국은 뭐냐 하면은 4%에 80%는 3.2죠. 3.2가 더 붙습니다. 그 원래 내야 될 세금이 1억에 4%면 400만 원이죠. 400만 원 내야 되는데 요게 3.2가 더 붙으면 얼마가 되죠? 320만 원 더 내죠. 요걸 중가산세랍니다. 그 결국 얼마 내야 되죠? 720만 원 내야 되잖아. 알겠죠? 원래 내릴 세금은 400만 원인데 요게 320만 원 더 붙습니다. 요걸 중가산세. 여기에 80%. 요 4%에 80%입니다. 알겠죠? 실제는 그렇게 이거는 80% 가지만 실제는 그래 안 크죠. 그죠? 3.2% 붙는다. 여기에 80%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아, 요래 붙는구나. 요게 중가산세다. 그런데 그럼 만약에 내가 취득을 하고 나서 요 취득을 했다고, 취득이 뭐 이런 거잖아. 뭐 신축을 했거나 이런 거, 그죠? 이게 전부 취득인데 요 취득을 하고 나서 신고 안 하고 팔면은 80%잖아. 그죠? 그래도 조정해서 요 80% 중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제외되는 경우. 알겠죠? 그게 뭐냐? 요겁니다. 요거. 요거. 알았죠? 그래서, 그 취득 중에서 세 가지다, 그죠? 바로,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거나, 그리고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경우, 요 경우에는 80% 중과산세에서 제외한다. 알았죠? 요런 취득은, 취득을 하고 나서 신고 안 하고 팔았다 하더라도 80% 중과산세 부과 안 한다. 응? 그게 뭐다? 시작.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주주는 제외한다. 알았죠? 요거는 제외. 그럼 이제 취득세 규정이 이렇게까지 하면은 취득세, 여기 신고 납부인데 요 규정은 저 뒤로 한가 보세요. 교재 잠깐 보세요. 122쪽.
122페이지. 그 122쪽이다, 그죠? 122페이지 보면은 부가징수 나오죠, 그죠? 122쪽에 요 내용이죠. 1번, 납세지다. 우리가 세금은 물론 이제 우리 취득세는 특광도죠. 특광도에 내니까 그 물건 소재치. 물건이 소재하는 서울 특별시, 광역시, 도에 낸다. 요 특광도세다. 그죠? 그런데 요 특광도에서 우리 법에서는 징수가 유임되어 있으니까 시장 군수가 부과한다. 시군에 납부한해도 됩니다. 알겠죠? 요거 우리가 징수 유임이라 이랍니다. 징수가 유임되어 있다. 그럼 아래는 물건 소재지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납세 절차. 그 납세에서 나온다. 그죠? 신고 납부다. 신고 납부 원칙이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그죠?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하는데, 단, 그 3번에 보면은 상속이 나오죠. 그죠? 상속에 의한 경우는 6개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은 9개월까지 연장된다. 그죠? 그게 취득세. 그리고 뒤로 가면은 124쪽에 추가 신고 납부가 나오죠. 그죠? 추가 신고 납부는 바로 이거. 요런 경우 추가 신고다. 그죠? 표준세율 대상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거나 비과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요런 경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요걸 하지 아니하면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 내용입니다. 추가 신고 납부고. 그 아래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 볼 필요 없고, 오른쪽에 125쪽에 2번, 그것도 마찬가지네. 이거잖아요. 이거. 비과세 또는 감면되었다가 과세되는 경우, 그것도 마찬가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다. 예, 됐고.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126쪽 넘겨보세요. 가운데 예외, 가산세 부과된다. 그죠? 가산세 내용 나와 있죠. 신고 불성실,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부당은 40%, 납부 불성실은 하루에 0.025%. 요게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규정. 예, 제일 아래 보면 또 4번에 보면 기한 후 신고 나와 있네. 그죠? 그 기한 후 신고 요거, 요 말이다. 그죠? 50% 감면해 준다. 그 말이고. 다른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는 그 오른쪽에 보면은 감면이 나오죠. 그죠? 감면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거 감면. 요거 1개월 내에는 50%, 6개월 내에는 20%, 이런 규정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런 거는 뭐 뒷말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일단은 50%다. 그거 하나 딱 보시고. 그리고 128쪽에 예, 그 가산세 나오죠. 그죠? 예, 그 가산 128조면 가산 이 내용 나와 있네. 그죠? 가산세 기죠. 신고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부당은 40%, 납부는 하루에 0.025%. 그죠? 요 내용입니다. 됐고. 그다음 오른쪽에 제일 위에 129쪽에 제일 위에 보면은 중과산세 보이네. 그죠? 그 중과산세가 이거 몇 프로? 80%. 80%인데 중과산세가 제외되는 경우, 요거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조준은 제외한다. 요 내용이 있고, 거기 나올 겁니다. 예. 그 중과산세다. 그죠? 다음, 뒤로 가면 130쪽에 면세점. 취득세, 취득 물건이 5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 물건이 있죠. 그죠? 취득한 물건이 50만 원 이하면은 요거는 세금과세 안 하겠다. 그게 면세점. 면세점이라는 거는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면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게 면세점입니다. 그리고 7번 취득세 부가세가 나오네. 그죠? 예, 그게 이제 마지막 취득세 부가세다. 부가. 취득세는 부가세가 붙는다. 그죠? 보세요. 취득세.
원래 취득세는 이게 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었는데 여기에 붙는 게 그죠? 취득세의 여기에 10% 이게 뭐냐면은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가 부과됐고 농어촌 특별세 요게 부과됐고 요 등록세에는 원래 20%가 요게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 그런데 이게 통합됐거든요. 통합. 요게 이제 소유권 부분이 들어갔으니까 요 부분에 이 등록세 요게 두 개 있습니다. 요 등록세가 소유권 취득하는 게 있죠. 내 거 매매. 요런 매매라든가 요런 등등 그죠? 요런 경우 매매 소유권 이외가 있었죠. 요거는 이제 상속가 아니 전세권. 지금 요 부분은 취득세에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요게 그대로 넘어 여기 그대로 들어왔다. 그죠? 요게 들어왔으니까 지금 취득 두 가지죠. 요 두 가지인데 그럼 요게 지금 통합되었으니까 원래 이게 2%거든요. 원래 2%. 요거는 이제 뭐 2%도 있었고 1.5도 있었고 있는데 여기 통합되었으니까 원래 요게 2%에 10%니까 원래 2% 있고 요게 포함됐거든. 요래 합치됐으니까 요게 표준세율이다. 그죠? 여기에서 2% 뺀 거. 요 합치진 데서 요거 뺀 거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여기에 요거 20%. 그래서 요거는 요래 됩니다. 표준 마이너스 2%. 예, 20% 여기 돼 있죠. 그죠? 그 취득세 약간 복잡습니다. 두 개니까. 지금 취득세 부가세는 요래 돼 있다. 보세요. 그 2%의 10%가 농특세고 표준에서 2% 빼고 20%가 지방교육세. 두 개 붙는다. 부가세가. 그럼 하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정렬을 받았습니다. 정렬로 취득했다. 그죠? 정렬을 1억 받았다. 그럼 취득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취득세는 몇 프로죠? 정렬은 몇 프로? 아니지. 3.5지. 그죠? 3.5잖아. 그러면 1억에 자 보세요. 정렬을 받았다. 그죠? 그러면 3.5%입니다. 그죠? 요 1억을 받았으니까 1억에 3.5%가 취득세잖아. 그죠? 350만. 요게 취득세다. 취득세. 정렬은 3.5%니까, 자, 보세요. 여기 부가세 붙인 거 보세요. 요 중에 3.5%가 취득세잖아. 그죠? 요 중에 2%. 요 3.5% 중에서 2%, 요 있잖아. 2%에 10%. 요거 붙고, 자, 여기에 2% 그랬습니다. 여기 2%. 자, 보세요. 잠깐만. 요거 잠깐 보세요. 요 2% 했잖아. 요 2% 빼면 얼마 남죠? 요거 빼마. 1.5 남지. 여기에는 20%. 2%에는 10%. 요거 빼고 20% 요거. 요래 부과됩니다. 다시. 요 중에 몇 프로? 2%. 요거 뺀 거 얼마? 1.5. 여기는 몇 프로 부과되고? 저거 보세요. 몇 프로? 10%. 요게 뭐죠? 농어촌 특별세. 여기는 몇 프로? 20%. 요거는 지방교육세. 요렇게, 요게. 요거는 위에는 10%, 아래는 20%잖아. 그죠? 그래서, 그럼 요거는 말하면은 명목이 뭐냐 하면은 요거는 농어촌 특별세고 요거는 지방교육세. 그러면은 1억에 2%, 200만 원이죠? 200만 원에 10%니까 20만 원. 1억에 1.5% 150만원. 150만원에 20%니까 30만원. 요거는 지방교육세. 요렇게 부가세를 붙인다. 요게 취득세 부가세다. 부가세. 그래서, 아, 요래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상속을 받았다. 그죠? 상속은 몇 프로죠? 상속은 2.8이죠? 취득세. 그죠? 그럼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 예. 1억을 예를 들어서 볼게요. 상속을 1억 받았다. 상속 요거 세금 과세한다. 1억에 취득세는 몇 프로? 몇 프로? 2.8이잖아.
그죠? 2008, 요게 취득세다, 그죠? 280만 원은 요거는 취득세고. 요게 이제 부가세. 부가세 하나 보세요. 부가세는 여기에 요 중에 몇 프로? 2%. 요거 중에 2%. 2.8 중에 2% 하고, 여기에는 10%, 요거 빼고 나면 얼마? 0.8이잖아. 여기에는 20%. 요렇게. 요 중에 2%에는 10%. 요 2% 빼고 나면 0.8 남았죠? 여기에 20%. 여기에는 10%. 요거는 무슨 세? 농어촌 특별세. 요게 20%는 무슨 세?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요거 2%에는 10%, 농어촌 특별세. 2% 빼고, 표준 2% 뺀 거, 요게 20%. 요게 지방교육세다. 알겠죠? 그죠? 요렇게. 그럼 요게 얼마냐 하면은 1억에 2%, 200만 원에 10%니까 얼마? 20만 원이지. 1억에 0.8하면 80만 원. 80만 원에 20% 하니까 16만 원. 요 금액은 농어촌 특별세. 요거는 지방교육세. 요래 부가세를 요래 붙인다. 계산하는 거는 시험에 안 됩니다. 알겠죠? 그냥 요렇다 하는 거 마시면 안 돼요. 그러면 취득세는 부가세 두 개다. 그죠? 무슨 세하고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두 개. 알았죠? 취득세는 농특세와 요게 부과된다. 우리가 세금 낼 때는 이거 280만 원 내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합해가지고 결국 얼마 내야 되죠? 316만 원 내야 됩니다. 실제 내는 거는. 만약에 적립받으면은 350만 원만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무서 내는 건 모두 얼마 내야 되죠? 400만 원 내야 돼. 이거 합쳐가지고. 이걸 부가세를 한다. 알겠죠? 예. 요래서 우리 취득세는 모두 끝났다. 그죠? 그럼 우리가 그동안 했던 요 납세자, 취득한 사람,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그죠? 표준 중과, 오늘 이제 요거 했잖아. 그죠? 비과세하고 납부 관계. 그래서 요 취득세 다 끝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양도세 할 겁니다. 알겠죠?